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리사 위터이고요. 줌을 통해서 베를린에서 현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에이폴리티컬의 공동 창립자이자 사무총장입니다. 에이폴리티컬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글로벌로 동료 간의 정부에 대해서 배우는 플랫폼입니다. 범지구적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떻게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자원과 그런 역량 차원에 있어서의 그런 대응점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유의미하고 적실성이 있습니다. 이줌 채팅방을 통해서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서베이도 하고자 하는데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GP나 시민사회 등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에이폴리티컬과 관련된 분도 계신데요. 우즈베키스탄, 페루, 나이지리아, 튀니지, 브라질, 네팔 등 다양한 정치 행위자들이 상호 학습을 할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헬렌 클랑님, 산자이 프라드안, 로빈 후데스님, 이재영님, 시자르님 계십니다. 이 열린 정보 프레임을 통해서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팀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행사 사후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GP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부 행위자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에이폴리티컬은 정치 중립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공유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웨비나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다국적 언어가 제공된다는 건 정말로 역동적입니다. 기술의 향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룸에 자유롭게 질문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용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저희가 많은 목소리를 포용해서 듣고자 합니다. 혹시 컴퓨터나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듣고 계시다면 몇 가지 지키셔야 되는 수칙이 있는데요. 영어로 듣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다양하게 언어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로 듣고 계시다면 이 검은색 바에 interpretation 선택하셔서 듣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듣고 계시다면 이 아이콘이 좀더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어를 선택하셔서 듣고자 하는 통역 언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뭐 언어를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는데요. 혹시 언어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채팅방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조인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요. 정말 많은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 채팅룸에 이름과 소속 지역, 그리고 소속 기관 등 이런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연사들의 이런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챗에 좀더뭐더 많이 쓰셔도 좋습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헬렌 파크님을 소개합니다. 뉴질랜드 전 총리님이고요. UNDP 국장님입니다. 그리고 OGP의 대사님입니다. 저명한 글로벌 리더이고요. 양성평등과 국제협력 등의 대가입니다. 3년 연임으로 뉴질랜드 총리를 역임하셨고요. 1999년부터 2008년간 역임하셨습니다. 뉴질랜드의 관점을 공유하시겠지만 범지구적인 글로벌 관점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산자이님 계신데요. 산자이 프라다님은 오픈 가버먼트 파트너십 OGP의 사무총장님입니다. 산자이는 다양한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수천여 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를 지향하면서 이들의 이런 개방성과 참여성 그리고 반부패를 지향합니다. OGP 정책 대화를 통해서 이 오픈 가버먼트의 본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로빈 후드스님, 네, 참여하고 계신데요. B팀의 거버넌스 디렉터입니다. 정말 역동적인 기구이고요. 각 사업체들 그리고 다양한 이런 행위자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주체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반부패를 지향하면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세금 관행들을 개선해서 시민의 자유를 더욱 제고합니다. 그래서 이 OGP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녀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시절 정부에서 오신 분인데요. 손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오픈 가버먼트 디지털 네이션의 부차관이고요. 이 내각 관련해서 또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음소거를 하지 않으셨다면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에서 2019년 12월부터 취프 캐비넷을 이끌고 계십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OGP에서 정말 열심히 활약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님 손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혁신실장님입니다. 시민사회 관련해서 한국이 OGP 관련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의장을 수임하고 계십니다. 뉴질랜드,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범지구적인 시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마님, 이새 저한테 나는 소리입니다. 제 아이들이 막 갑자기 막 개입을 할수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드립니다. 네, 소리가 들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폴 퀘스천, 저희가 설문을 통해 들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 폴 퀘스천 질문들이 등장할 텐데요.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워크숍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길 바라는가? 첫 번째, 왜 열린 정부가 중요한지. B. 열린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응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C. 열린 정부의 접근법이 이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식으로 활용된지, 그 열린 정부의 개혁가들, 저의 국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이왜제 국가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F가 기타입니다. 기타 관련해서는 채팅룸에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메이카에서 324명, 필리핀, 런던 등지에서 다양하게 와 계십니다. 아르헨티나 등등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와주고 계십니다. 에이폴리티컬 기관의 동료분들도 상당수 참석자로 와 계십니다. 55%가요. 오픈 가버먼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정부가 대응을 하는데 활용되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설문조사, 설문 내용 볼까요? 어떤 이 열린 정부 현안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십니까? 공공 서비스 구현, 반부패, 시민 영역 보호, 디지털 거버넌스, 양성평등과 포용, 그리고 기타. 네, 공공 서비스 구현. 있고요. 여러분이 정부의 어느 부문에 계시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지, 뭐 기획을 하는 입장인지에 따라서 답이 갈릴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동료분들이 막 참석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 설문에 어떤 분이 계시던 것 간에 여기 와서 보시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서비스 전달, 60%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부패, 그 다음으로 디지털 거버넌스입니다. 네, 저희가 연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부분을 말씀에 녹여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갤러리에서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모두 서로 향해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다. 그래서 서로 대면을 하면서 지금 만나고 있다. 라는 그런 소통의 창구로서의 이런 징표로 손을 흔들어 주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쌈자이한테 조금 있다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유례없는 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열린 정부가 어떻게 이 거대한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특히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오픈 가버먼트, 즉 OGP라는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오픈 가버먼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이걸 구현하고 적용, 이행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지, 어떤 역할을 OCP가 할수 있을지 말씀 주실 거고요. 다른 연자분들이 교량 역할을 하면서 좀더 간격을 좁혀 주겠습니다. 선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사님, 감사합니다. 모두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린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OGP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GP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8개국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억 명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중앙정부, 그리고 그 밑에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참여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열린 정부가 어떻게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되었는지, 회복에 도움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정부는 이 전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만, 뉴질랜드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투에서 이겼다라고 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선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공개였습니다. 정부 주도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민의 권한, 역량이 강화됐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굉장히 기여하고 중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존재다, 정직한 존재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이를 토대로 시민은, 그런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긴급 조달 등등 이 생명에 필요한 필수품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재기를 하고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면 이런 구호 물품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국가에서는 6,900만 달러라는 비용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1,000개의 인공호흡기를 구하는데 이런 비용이 드는 것이죠. 일반 소매가에 비해서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볼까요? 우크라이나는 정부는 의무적으로 긴급 계약에 대해서 열린 데이터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즉,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호품 관련해서 추적을 합니다. 정부는 이제 회복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런 오픈, 열린 관행들이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부양책들이 투명성 있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린 예산 집행은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집행되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2009년에는 8천억 달러의 그런 긴급 재난이 오픈 포맷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방식으로 컨트랙트를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속도를 높일 수 있고 경기 진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오픈 컨트랙트를 오픈 데이터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민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년간 시민들은 4만여 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을 자체적인 리포터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이런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이런 부패 사례를 50%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감독을 저희가 원활하게 활용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그런 해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기 부양책은 소기의 성과를 더욱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를 하고 문호를 연다면, 그리고 온라인에서 검색 가능한 플랫폼으로 이를 제공한다면, 엄한 금액의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욱더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인식 제고 캠페인들, 특히나 이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단계의 시민들까지 포함을 할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카두나의 사례를 볼까요? 정부는 로케이션, 그 지역을 공개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민들이 피드백을 업로딩을 해서 정부의 그런 부패를 고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시민 자유에 대한 제약들을 저희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러한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 부분과 함께 할수 있겠죠. 한국에서요, 이 촛불 시위가 광화문에 벌어졌을 때요, 이를 통해서 이 부패했던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는요, 이 동일한 이 광장에서 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개인과 개방성을 강화시킴을 통해 이 사회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거버넌스 변화를 만들 수 있겠고요. 또한 이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참여자분들이요. 하나의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이 산지혜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나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한번 이 느낌말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 인사이트를 좀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연사분들이 말씀하실 때요,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참여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워빈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질문은요, 굉장히 우려되는 트렌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민주화나 혹은 시민 권리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시민사회 조직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 민주주의에 관련한 이 팬데믹 관련 문제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정말 여러 다른 곳에서 함께 주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 커뮤니티에서 왔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정부와 이 시민사회의 연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오픈 정부의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정말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은 몇 가지 이미 산지혜님께서 중요한 이런 예시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은 또 희망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이런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기업들도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이 더욱더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역할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을 하면서 이 중요한 이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 중에 이런 민주주의에 좀 위협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팬데믹이 굉장히 긴급 상황이고, 이 긴급 상황에는 긴급 권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중요한 이 견제가 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부나 혹은 이 위슬블로우나 여러 가지 고려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공공조달과 같은 문제의 좀 리스크를 함께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관련된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국제적인 이 미디어 자유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미디어부터 저널리즘부터 해서 혹은 이 집회 자유 등등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추적 앱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패에 대한 얘기들도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잘못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 같은 것들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은요,
개방성, 이런 투명성에서 좀 멀어진다는 것이 좀 리스크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신뢰의 위기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이런 공공기관의 역할이 조금 더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명성을 강조한다거나 혹은 이 시민 참여를 독려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설문 결과에 따르면은요, 어떠한 접근이 사용되냐,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요, 일단은 정부가 이제는 굉장히 큰 선택의 기로에 있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사회도요, 저희 이제 책임이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하는 게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리스크를 다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런 개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요, 이런 민주사회, 민주적인 것들도 또 도와주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이 시민사회의 파트너스의 역할,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결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사회 얘기 들었고요. 이 두 개의 정부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범죄구조를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보고자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이재영님의 말씀이 참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요, 거의 정말 표본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강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열린 정부 차원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영상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한국 대응 상황을 말씀 이해하시려면은 현재 코로나19 한국 상황을 아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첫 발생이 1월 20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만 804명이 확진을 받아서 그 중에서 9,283명이 이제 안기가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1,267명이고요. 최근 1일 확진자 수를 보면은 한자릿수 이내입니다. 특히 어제 오늘 국내 발생자는 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정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은 2003년에 사스, 2015년에 메르스라는 감염병을 한번 겪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테두리 해서 저희들이 현실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영을 했고, 이번에 그것을 실증을 한 것이죠. 이렇다면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네 단계로 심각 정도를 나누어서요, 그 상황별에 따라서 정부 대응 체계를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대응 경험을 터들여서 가장 저희들이 크게 실감한 게 환자가 얼마냐, 빠르게 진단해서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 부분에서 진단 키트를 개발하면 빨리 저희들이 승인해서 최첨단 첨단 키트가 많이 생산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환자를 빨리 체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만 건을 하루에 20만 건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염자하고 일반 사람과 격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점 병원별로 감염자만 특별하게
활동이라든가 개인 인생 준수. Hello, Yeah Young. We lost you for a minute. Your sound. Could you pick up for a moment so the interpreter can hear you? Maybe a little closer to the computer. I'm so sorry, but we want to hear every word. Yeah, sorry. 그래서 두 번째는 감염자하고 민간 일반 사람들과의 접촉 차단입니다. 그래서 급전별로 감염자만 특수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음압 병동실을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일반 환자하고 감염자하고 동선을 겹치지 않도록 해서 전파를 철저히 차단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적 조치를 바탕으로 물리적 봉쇄라든가 강제적 조치 없이 큰 방역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시도한 조치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자가 격리 안전 보호 앱을 해외 입국자에게 나눠줘서 해외 입국자하고 우리 공무원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 중에 해외 입국자가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 하면은 오전 오후로 담당 공무원하고 소통을 해서 알리고 그렇게 하면은 지방 정부가 빨리 가서 그분들을 치료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이죠. 두 번째는 정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과 열린 소통이 되겠습니다. 아예 대한민국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런 감염병 현황 상황을 국민에게 숨김없이 그대로 알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동 경로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 환자가 어떤 사람이 접촉됐느냐 바로 파악해서 알려서 정부가 그 환자 접촉자 수를 접촉자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그 환자와 내가 접촉했다 그러면 빨리 신고해서 자가격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관과 지방정부 적극적인 협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마스크 앱입니다. 초기에 저희 대한민국도 마스크 공급 물량이 굉장히 딸려서 구매하는데 굉장히 혼선을 가져왔고 또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은 약국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마스크 앱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 장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긴 줄이 서게 됩니다. 긴 줄을 서게 되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약국에 얼마만큼의 마스크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대기 줄은 얼마인지를 다 알고 사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살 때의 감염을 최소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역시 사회 취약계층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비대면 접촉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약계층이 평소에 받던 사회 서비스를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가장 큰 저희들의 코로나19 대응 성공적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Yes, thank you. All those words are important examples and textbooks will be the guidance. Through this chatting room, the OGP's OGP Commander is showing how well he is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속한 디지털화를 통해서 그 사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앱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 그리고 시민과의 협업 그리고 민간 부문과의 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에이폴리티컬 멤버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이 취약계층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사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마음껏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채팅룸에서도 마음껏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뉴질랜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늘 뉴스를 들었는데요.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또 다른 형태의 그런 협업의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단을 정말 잘해서 훌륭한 사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헬렌 클라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요했나요? 무엇이 성공적인 전략이었고, 어떤 열린 정부를 비롯한 모든 원칙들이 주요하게 참여했나요? 뭐, 시민 참여, 투명성, 대중 감독, 감시 등등과 관련해서 이런 뉴질랜드만의 유나이티드 전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을 텐데요. 헬렌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전략을 보시면요. 그 어떤 정부도 참여하지 않았던 유나이티드 전략을 구사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면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령층이나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그것이 주요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뭐 영유아나 10대 청소년 등등 이런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질랜드 정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락다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쌓는 것이 첫 단추였습니다. 정부는 명료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줌으로써 가시성을 줌으로써 신뢰를 사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통을 정말 뉴질랜드 총리가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에 대한 뭐 대응력이나 뭐 등등 다양한 현안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주요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대중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뭐 1월이나 2월 초나 뭐 우한에서 일단 이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핥혀놓았습니다. 이탈리아 등등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위기가 발발하였습니다. 정말 해야 할 얘기가 많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리를 보면요. 일단 목표 지점을 딱잘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링을 통해서 신호를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비뉴질랜드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외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전달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한국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뭐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렇게 뭐 격상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런 핵심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그런 서비스만 제공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근무를 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개방성이 뉴질랜드 정부의 주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시민들이 캐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6주 정도 지났을까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거의 이런 확진자 0, 제로로 크게 감소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5% 경제가 재가동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주가 지나면 또 다른 레벨로 저희가 경제를 전면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왔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일단 하는 것이 주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좀더 가시성 있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뢰가 정부에 축적되지 않는다면, 투명성이 없다면,
이런 성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인데요. 이 정부 파트너십으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의회가 감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 야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를 감독하는 역할로서 위원회를 꾸려서 잘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보 입장에서는 아, 너무 느리다, 충분치 않다, 계속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떻게 동원을 하고 더욱더 각성을 하느냐,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이런 신속한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소설처럼 정부가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인게이지먼트, 소통과 대중의 참여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대응을 하도록 정부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뉴질랜드의 현 주소입니다. 네, 헬레님,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사례를 보면서요. 시민 중심의, 그리고 아동 중심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절의 그 이스터 버니를 통해서도 그런 연대 정신을 잘 뉴질랜드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채팅룸을 보면요. 저희 콜에 참석한 정부 중에서 정부 감독위원회에 함께하고 계신 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니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 걸볼수 있는데요. 나중에 또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헬레님, 발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뉴질랜드에서 방향을 옮겨봐야 하겠습니다. 네, 챗룸에서 헬레님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자님, 아르헨티나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시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거버넌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르헨티나 정부와 이렇게 공유가 된바 있는데요. 로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OGP 3개년 행동 강령도 중요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각국 정부들이 점점 더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을 하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요한 그런 기회나 도전 과제가 있을까요? 즉, 이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거버넌스가 어떤 도움이 될수 있고 어떤 도전 과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계십니까? 시저님, 저희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스페인어로는 얘기하시면 통역이 될 것입니다. 네. 다른 종류의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방 조치를 거의 정말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상황과 관련해서 아르헨티나는 많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이 시민 정신의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해야 됩니다. 디지털 도구를 적극 정부가 활용해야 됩니다. 몇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디지털 정부를 만들자라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을 신속하게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빌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더욱 신속화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정부 이행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걸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디지털화는 주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저희 OGP의 원칙 중 하나로서 공동의장으로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을 저희가 발굴하면서 코로나19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투명한 과정하에 공개하는 것이 기여했습니다. 이 정보는 아주 시적절하게 공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더 나은 정부의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이 많을 텐데요.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민관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 기업의 이 포맷을 넘어서서 어떤 협력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챗룸을 통해서 시저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코멘트 중에 GDPR, 그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는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게 뭐 퍼져나가는 건지, 이용되는지 장단기적으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헬레님께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뉴질랜드에 대한 얘기보다는요, 로비님과 관련해서 OGP 관련 이 다중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뭉친 플랫폼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시민사회와 정부, 민간사회가 어떤 식으로 협업할 수 있을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아는 것과 이 국가들이 현재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단 이 기회 비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혁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클랜드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곤충 소리, 대기는 정말 깨끗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대기 오염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런 오클랜드입니다. 근데 이런 소외 계층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전과 관련해서 그런 취약 계층들이 똑같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뭐 대기오염이나 탄소 배출량 등등 관련해서 똑같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틀 수도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뭐 저 남편 부부와도 마찬가지지만 코디자인 공동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대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후 가 변혁적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중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테이블로 나와야 됩니다. 이 채팅룸도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맞았고 어떤 것이 틀렸는지 들어야 되고요. 저희가 회복력을 높이고 포용력을 높이고 더 지속가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목소리를 낸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내야 됩니다. 거대한 기회를 저희가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저희가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도록 이해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헬레님 감사합니다. Build Back Better라는 해시태그를 저희가 내고 있는데요. 뭐 기후나 양성평등이나 뭐 평등성 등등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잡히게 정부가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미래 이런 이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부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몇 번 더 개입을 할 텐데요. 챗에서 이렇게 대화가 왕성하게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다양한 퍼즐 조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부연해 주시겠습니까?
이 열린 정부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회복과 관련해서 열린 정부의 원칙 중에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까?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린 정부 가치를 토대로 한 민간 협업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대유행병에는 가장 중요한 유효 수단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는 정부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민간 부분의 지혜를 끌어들이느냐, 그 부분은 바로 정부가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정부 능력이 이것뿐이다. 나머지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보충해줘야 된다라고 솔직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국민들 신뢰를 이끌면서, 국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한국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시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절반 이상이 민간 부분의 지혜에서 나왔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유의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마스크 앱을 설명드렸는데요. 사회 시민 단체 한 분이 3일 동안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같이 시민단체와 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합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호응을 하고 국민들도 호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가격리죠. 유증사자나 혹은 스스로 나좀 위험이 있다 하면 스스로 사회에 안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건 그 민간 부분은 스스로 참여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잘 이용해 주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m씩.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기 운동. 이 부분도 민간 부분 그만이네요. 자발적인 참여가 일주만 없다면 이럴 수 없는 일주 부분인데, 이러한 민간 부분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열린 정부를 통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민간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헬렌님께서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채팅방에 이 오픈 정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연방정부와 중앙정부와 그리고 이 지방정부의 이러한 이 균형에 관련해서도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 주제가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이 모든 부분을 남은 시간 동안 얘기는 하진 못하겠지만은요, 어찌됐든 지금 뭐 이러한 논의로 인해서 앞으로 좀 관계가 더욱더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영향을 평가하는지, 물론 뭐 혁신이나 여러 가지 협력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이트를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이 중요성, 한국에서의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른 역할들, 시민사회 역할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정부의 이런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재택근 문화 혹은 이런 물리적인 공간의 이런 폐쇄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에 더해서요, 다섯 가지 이 시민사회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파트너, 관리 감독, 그리고 기관, 전문성, 영향력입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최대한 건설적으로 이 협력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예를 들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이 사회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이해관계자로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OGP 같은 경우도요, 자립이라는 이런 이 내무부 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 요소를 보시면은요.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 굉장히 이 잠재적인 이 부패나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진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죠. 우크라이나에서의 이런 굉장한 솔루션도 있었고요. 여러 이런 개혁에 또 이런 시민사회 참여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소득이나 택스나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요. 이런 것들에 또 할당이 생각해 보면은요. 어떠한 이해관계, 이해에 있어서 이런 분쟁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인 이런 투명성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이 기관에 도모하는 것입니다. 정부에게 좀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민사회의 책임은요. 이 정부 같은 경우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문제들이 지금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 가지 주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리소스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개방적인 데이터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 피드백 루프나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필요한 리소스를 요청을 할때 이게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다음은 이 전문성입니다. 시민사회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이 기술적인 이슈가 되었든 뭐 오픈 정부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NGO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각자 갖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어떤 걸할수 있냐? 우리가 바로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 새로운 이 뉴노멀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이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향력을 앗아간 부분이나 혹은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가 굉장한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감시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 드리면은요. 이 사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관리를 하냐. 대응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회복이 느껴지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민사회는 이러한 선택지를 가지고 더 나은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 채팅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 이렇게 디지털 가버넌스나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혹은 여러 가지 포용성에 대해서 지금 연락처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부의 리소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의 리소스 역시 우리가 매일같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끝내기 전에, 이, 아르헨티나의 이런 전망에서,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아르헨티나 정부는요, 예를 들어서 더큰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이 투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보고자입니다. 특정한 부분이 또이 코로나 19 문제를 이 정부 웹사이트 통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정보를요 매일같이 업데이트를 웹사이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요. 이 모든 시민들이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점이요. 이 정보에 차별성을 두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정보가 실제인지, 그리고 가짜 정보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구별해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원칙으로서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이 보건부에서도요. 여러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열린 정부에 대해서 포용성이 없이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바로 이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를 하고 이러한 팁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특정한 뉴스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필수적인 규칙들 같은 것도 확인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정리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이 여러 이 국가들로 하여금 이 동등한 액세스를 할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중앙화시킬 수 있는 포털들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나 문화 혹은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요, 시민들이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강화해서 또 공동으로 이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자 이해 관계자의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한 이러한 이 대응에 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지방정부, 연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디지털 서비스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하에 저희가 공동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열린 정부 기반 원칙으로 공동으로 협력을 하고 있으며, 또이 OGP를 이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이러한 열린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GP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를 가지고 또 서로 배울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많이 본것 같습니다. 지금 줌챗 보시면은요, 이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이런 경험부터 배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또 심도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는요, 한번 이 모든 것들 또한데 모아오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선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순하게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아니면은 오늘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뭐한 단어나 아니면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가 모아서 이 모든 것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뭐 연결된 것 같다, 조금 희망적이다, 뭐 야심차다, 뭐 함께, 뭐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나 뭐 고 디지털 여러 가지 지금 써주고 계신데요. 네, 개선을 위한 기회, 연결, 하나의 지구, 플랫폼, 네, 모든 지금
다양한 분들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선지님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겠나요? 네, 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리고 지금 아폴리틱 관계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이 팬데믹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재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 민간 부분 할것 없이요. 그리고 이 개방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호 신뢰의 기반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협력 앞으로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이 자리 다시 한번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틴 아메리카, 뭐, 한국, 전 세계 너무 여러분들 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